네,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눈물의 폭탄 세일. 자동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 귀가 솔깃하실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요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할인 내용과 이렇게 할인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분석해보는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대체 차를 얼마나 살 수 있길래 뭐 이런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요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할인 폭이 가장 큰 곳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은 쉐보레 브랜드의 거의 전 차종에 대해서 현금 지원과 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현금 지원 폭이 가장 큰 차종 임팔라의 경우에는 구매 시 최대 558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르노 삼성차는 SM6를 최대 540만 원 할인해서 판매하고 현대차는 아반떼와 소나타, 그랜저 등 인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기아차는 모닝과 K3, 스포티지 등 9개 차종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안 기자, 이유 없이 싸게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됩니까? 이번 할인 행사는 사실 눈물의 재고떨이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국내 자동차 업계가 뭐 내수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판매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GM의 지난달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노조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량이 급감했고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역시 판매량이 각각 1.3%, 4.4%씩 줄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 위축이 수출 성적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판매는 후진하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는 부산 공장 가동 중단과 희망 퇴직을 놓고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노조가 법적 분쟁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한국 GM 노조는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장기간 노사 간의 양보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곧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국면 전환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예, 뭐 당장 업계 내부의 현안도 현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뭐 구조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상황을 보면요. 지난해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로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수요가 부진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내수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는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노사계 대결 격화, 이로 인해서 또다시 판매 부진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자동차 업체의 대대적인 할인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